와우. 와우. 아, 진짜 힘들다. 저는 오히려 윤성수가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동윤 선수 포지션이 스몰 포워드에서 파워 포워드인데 이동윤 선수한테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용준 선수 5대5를 잘하는 선수인데 1대1은 피지컬 말고는 개인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당연히 우승할 각오로 나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. 애초부터 안 나왔을 겁니다. 제가 피지컬적으로 참가자들에 비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제가 힘이 부족한 편이라서 동윤이 형은 워낙 이렇게 장사지잖아요. 그래서 아마 성수형 쪽으로 가서 하면 좀 더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어요. 저도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은 뭐 누가 올라오셔도 제가 하지 않을까요? 아마. 성조 선수 볼 하겠습니다. 거친 농구를 추구하니까요. 네. 그래서 대구해야죠. 와. 오. 알려주지? 아, 까비 까비. 성조가 지쳤어요. 여기서 아씨 좋다. 굿샷 1대1 괜찮아 괜찮아. 아, 슛이. 의성이 너 슛이 있었어? 선수가 외곽에서 생산력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미스매치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시죠? 네. 발음 말해주세요. 네.
잘렸다. 자, 괜히 지러 온 게 아닙니다. 크로스맨한테 배웠어요. 내 건데. 6대2. 퍼스트 스텝에서 뚫리면 블락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지금 경기를 보고. 저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아, 저렇게 바짝바짝 그 타이트하게 수비하는 게 무섭진 않으세요? 무난히 빠지지 않습니다. 어깨에 힘이 장난이 야. 아닙니다. 그죠? 예. 알겠습니다. 다음 실력은 경기. 제가 안 되고.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바꿀게요. 터치해서 아웃. 3대1. 4대3 카운트 하겠습니다. 4대3. 로파울, 로파울! 오! 오케이. 자, 자! 10점! 감사합니다! 이 정도 안 써? 와. 게임 포인트! 게임 포인트! 아니 개인적으로 이런 열정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다 줄게요. 진짜? 네. 죄송합니다. 미안하다. 넌 네. 그냥 새싹을 주려나 했다. 오케이. 까불다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. 좋아.